안녕하십니까. 예보관 허택사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경상 남북도 동해안 지방은 오후에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구름 많고 밤에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당분간 낮과 밤에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관련입니다. 현재 지상 일기도를 보면 서해 북부와 동해상에 고기압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9시 지상 일기도를 보면 우리나라는 점차 동해상의 중심을 둔 고기압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동해상의 중심을 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경상남북도 해안지방은 오후에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내일은 동해상의 중심을 둔 고기압이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구름 많다가 밤에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복사냉각으로 기온이 하강하면서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안개 끼는 곳이 많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짙은 안개 끼는 곳도 있겠으니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일까지 고기압 영향권에서 낮과 밤에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큰 지역이 많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